자, 이키마 개간지 시즌 3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6편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6편 잘 보셨나요? 네, 이번 6편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OT 겸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6평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6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컷을 비교한 건데, 높으면 이제 쉬운 거고, 낮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려웠고, 작년 수능은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6평을 보면 이제 올해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변별력을 중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양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이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문학의 귀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어렵고 비문학이 쉬웠거든요. 이게 오답률 탑10입니다. 오답률 탑10에서 계속해서 비문학이 중심에 있다가 7년간 작년에 좀 예외적으로 문학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귀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7개 정도, 7개, 6개 비슷하잖아요. 그쵸? 돌아왔고, 문학의 경우에는 왜 어려우냐? 해서 이제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문학의 비문학화라고 하는 또 경향 트렌드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비문학화가 유지가 되면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뭐 34번 문제 같은 경우였었는데, 6평.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모평을 보면 일단 비문학은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A어의 정서주의였었고, 그동안 약간 숨겨왔던, 아, 너무 놀랄까봐 여러분들이. 숨겨왔던 어떤 논리적인 코드가 그냥 노출돼 버렸습니다. 예,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보다 비문학이 더 어려워졌다, 또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코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전략은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가나형 지문 같은 경우 한 2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처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학의 리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리트 시험 보는데, 리트 시험 여러분 많이 풀어보셨죠? 그쵸? 요즘 많이들 푸니까. 모래주문 효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워낙 난리거든요. 요즘 이제 대학교에 거의 졸업시험이 돼버렸어요. 리트가 워낙 많이 보니까. 이번에도 2만 명 내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도대체 사람이 읽으라고, 이해하라고 낸 거냐? 근데 이제 수지 위원장님께서 아니지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읽고 이해 못한다.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우리가 원한 거는 쟁점을 꽉 잡고 논리구조 파악해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넘어가는 걸 원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 걸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답일까 아닐까 애매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럼 다른 선지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기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쟁점 파악하고, 요게 문제각이야. 날카로워. 그러면 딱 찾아가지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걸 원한다 라고 했어요. 피셜로. 그래서 요즘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리트 출제 위원장이. 리트를 준비하는데 수능 국어를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네. 평가원과 달리 이제 리트 출제 기관은 상당히 프렌들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거든요. 기자들도 가서 물어보고. 수능 국어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수능 국어가 상당히 리트랑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했던 수능 국어의 리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오피셜이 돼버렸습니다. 리트 출제 기관에서 인정을 했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도 리트를 준비한 수험생들도 수능을 풀어보는 게 좋다. 반대로 이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도 그러면 리트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농구 연습을 할때좀 이렇게 장거리슛 연습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단거리슛 연습도 하고. 근데 이제 2000자 정도 되는 지문은
리트에 많거든요. 그래서 가나형 지문 같이 긴 지문들을 연습을 해보려면 리트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게큰 문제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긴 지문을 읽다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좀 이제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리트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문학화 돼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제 문학 문제, 최신 문학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2024 문학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도 코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또 변화에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에이어의 정서주의가 이번에 대표적인 연계 지문이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부 다 연계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문조사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거 보여드리고 이번 6평이 굉장히 비슷했다. 우리 모의고사랑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걱정했어요. 동의하지 않을까봐. 네, 이제 설문조사 결과 보여드릴게요. 96%가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계바를 느낀다는 얘기죠.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그래서 특징이 이겁니다. 지문 100% 연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6평에서도.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 틀면 50% 연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EBS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00% 연계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기준이 다른 거죠. 지문 기준으로 100%.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 다 EBS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항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문항은 나오고 이 문항 안 나왔으니까 그럼 문항 기준으로는 50%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50%라고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50% 약간 좀 끼워 맞추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문학 연계 100% 시대구나. 그럼 이제 문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연계가. 비문학이 생각이 들고 이번에 6평의 가지문이 그냥 EBS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AI 정서주의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핵심 토막 연계 방식이라고 하고 작년 수능에 이어서 이번 6평에서도 그냥 연계 맛을 낸게 아니라 정말로 가져온 겁니다. 연계를 했다라고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연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토막 연계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연계가. 그래서 이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비문학은 문학, 화작, 언매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기본기를 길러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표지 얘기 안할수 없죠. 네, 표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제의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코모도 도마뱀이라는 제안도 있었고, 다람쥐로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사자나 호랑이가 많았어요. 뭔가 좀 강력한 동물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사자와 어흥, 그리고 이제 고래, 바다의 제왕, 이렇게 좀 뭔가 강력한 이미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간지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연계학습도 하고, 최신 기출을 통해서 기본기도 이제 확실하게 다지고, 해서 여러분들의 패턴을 인식하고, 법칙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서 9평을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9평을 잘 보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요 얘기를 하면요. 수능 국어의 특징이 뭐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어랑 달라요. 수학과도 다르고. 그래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9평을 잘 봤을까? 라고 했을 때, 9평에서도 1등급 받은 친구는 34%, 수능 1등급 중에 9평 1등급은 2등급은 32%.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안정적인 1등급은 드물다는 걸 의미합니다.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같은 범주로 묶여야 되거든요. 1, 2등급이. 그래서 이제 턱걸이의 비유를 해본다면 옛날에는 그냥 턱걸이 5개만 하면 합격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13개를 해야 합격인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국어가. 매력적 오답을 우리는 정답률 50% 미만으로 보는데 옛날에 5개였거든요. 근데 13개가 됐어요. 그래서 뇌지컬 또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통과하기 힘든 시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역량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초라한 성적표인데, OECD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를 받고, 우리나라 점수가 25.6점이 나왔어요. 미국 학생들이 69점이 나왔는데, OECD 평균은 47점이고, OECD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리가리 하는 거, 네,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할수 없고, 매력적 오답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추론을 요구하거든요. 지문에 써 있지 않은 것을 도출하는 걸 원하는데, 그런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능력을 이제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1, 2, 3급이 큰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적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힘들겠지만 힘든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네, 좀 근근육을 좀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네, 중거리심 연습도 좀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OECD에서 보여준 건데, OECD에서는 읽기 역량을 1부터 6까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6이 좋은 거예요. 네, 6등급 아니고 레벨 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레벨 6는 2018년 기준으로 1%였고, 레벨 6는 10%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1등급 받는 친구 4% 중에서 1%만 질적으로 다른 친구고, 레벨이 다른 친구고, 나머지 1, 2등급 또 3등급의 일부는 그냥 레벨 5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자료와 잘 부합이 됩니다. 왜 국어는 실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네. 사실은 같은 범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정적 1등을 받기 위해서는 레벨 6가 돼야 되거든요. 아, 참고로 최근에 나왔어요. 2024 PISA 결과가. 코로나 때몇년 쉬었거든요. 요 측정을. 그래서 그 측정 결과를 보면 레벨 6가 2%로 늘었고, 레벨 6가 2%로 늘었고, 레벨 1이 20%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학력 저하 세대? 아니죠. 네, 학력 저하라고 하기에는 요 최상위권은 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학력 양극화의 시대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되었고, 못하는 학생들은 더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면 다들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아예 확실하게 레벨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방이 높아지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도 하방이 있어요. 하방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바입니다. 뇌지컬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권은 수능 국어로 분별되고,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견디신다면 나중에 이제 기쁨과 보람 그리고 자부심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 줍니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대학과 좋은 과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적만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이 시기를 기억할 겁니다. 굉장히 코어가 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기간은.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으면 나중에 역경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이라든가 합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합격은 했는데 나 놀다가 합격했어. 그러면 나중에 큰 신에 닥쳤을 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머치는 없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신다면 나중에 요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수능까지 이제 한10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요 시기를 잘 여러분들이 이 코어 시기를 잘 견딘다면 나중에 여러분 돌이켜 봤을 때 되게 마음 가득히 뿌듯한 자부심이 들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하죠. 타인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되게 이 시간 열심히 보냈어. 성실하게 일했어. 꿋꿋하게. 그 느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보죠. 네. 교재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스키마 구조도로 이해하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17조. 스키마 구조도로 이해하기. 그래서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건 뭐냐?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다. 작년 6평에 확장인지론이 나왔고, 그것도 이제 우리 최신 기출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확장인지론 또는 체어드인지론은 메를로퐁티라는 프랑스 철학자 이론인데, 그 사람은 이제 몸틀이란 개념을 써요. 몸틀. 몸틀을 이제 영어로 하면 바디 스키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몸틀, 바디 스키마, 그걸 지식?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내 몸에 체화된 어떤 표상 체계나 틀이 있다면 그걸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키마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스키마가 체화돼야 되거든, 나 일부러. 그래서 바디 스키마라는 용어도 쓰고 작년 6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부크에서 봤던 영상이죠. 침팬치인데 정확히 말하면 침팬치도 1부터 9까지를 학습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단기 기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잠깐 보여주고.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누릅니다.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치의 단기 기억은 9개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7개밖에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틀립니다. 단기 기억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침팬지보다 못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고 기억하는 거는 환상이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한의 시간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키마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표상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표상화를 할때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어떤 표상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대상들을. 그래서 이 대상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좋은 방식이고, 이걸 이제 마인드맵이라고도 하고, 이제 독서론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도의 조직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공지능에서도 중요해요. 이걸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에서도 이제 가르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지문을 읽고 나서 그 지문의 내용을 잘 표상화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 각이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계, 첫 번째, 포함 관계입니다. 이번에 6평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난 6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감탄문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와 수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과 속성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대상에 대응되고 수로는 속성에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을 우리는 판단적 문장이라고 한다. 작년 6평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6평에 나왔던 것이고, 판단적 문장의 또 다른 별칭은 뭔지 아세요? 판단적 문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참 거짓 있는 문장. 뭐죠? 네,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모든 선진 명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명제의 진위를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결국에는 대상과 속성의 관계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상과 속성의 관계가 맞으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것이고, 대상과 속성의 관계와 다르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거 어려운 말로 언표라고 합니다. 언표. 아,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요즘 리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데, 리트에서 작년에 오답률 높았던 세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매력적 오답률이 50% 이상이었던 세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한자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한자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들은 거의 40대를 한자를 좋아하거든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문제 모두 한자가 사용됐고 그 중에 하나가 엄표란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이용한 표상을 말합니다. 이 언어는 이 대상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또 언어를 통한 표상이라고 해요. 이 관계가 맞으면 우리가 참인 문장이라고 하고, 이 관계가 잘못됐으면 미스매치면 거짓인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 판단이라고 하는 건참 거짓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러가 있고 속성이 있는데 속성의 다른 별칭은 영어로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카테고리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러와 속성 또는 수러와 범주가 맞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수러와 범주가 맞아야 됩니다. 또는 수러와 속성이 맞아야 됩니다. 속성과 범주 사실은 동의어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여자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컨테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컨테인의 C를 쓰는데 요거를 이제 언어를 기호할 때는 화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여자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콜론을 써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꼬리가 없죠. 여자는 인간도 꼬리가 없고 그러면 여학생도 꼬리가 다른 동물들은 꼬리가 있는데 인간은 꼬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여학생도 그런 꼬리가 없겠죠. 속성은 상속된다고 말합니다. 속성 상속된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꼬리 없음이라고 하는 꼬리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 또는 집합이 있다. 범주가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상화하셔도 됩니다. 표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대상과 속성 연결하는 거죠. 대상과 범주 연결하는 거죠. 하나만 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갑, 을, 병, 정 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주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대상을 우리는 개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학생이라고 봅시다. 그럼 갑은 어떨까요? 꼬리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을에겐 꼬리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을은 여학생이 아니겠죠. 말이 좀 이제 어려운 말을 쓴다면, 아, 애 여학생이야? 여학생은 다 꼬리가 없군. 그럼 애도 꼬리가 없겠군. 이런 걸 이제 이번 6평에 나왔던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애는 꼬리가 있네. 꼬리가 있으면 여학생이 아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후권 부정식이라 하는데,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나오면 알려줄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기본적인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우리는 많이 연습해서 바디 스키마가 돼요. 나한테 그냥 체화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걸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 영어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대상 또는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여자, 여학생 또는 인간 어디 있나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런 걸 개념 또는 관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어인 거죠.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여학생, 그 여학생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죠. 저기 있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물리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또 한자를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은 실제와 관념으로 나뉘어요. 아까 봤던 여학생이라는 개념은 관념이라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인문학에 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상. 이거 어려운 말로 이제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들은 우리가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거는 실제만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가 아니면 인과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은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작년에 6평에 나왔었습니다. 인과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하려면 좀 약간 힘들겠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약간 철학적 개념들을 또는 개념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계속 제가 하는 얘기인데도 시험장에서 이게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대상은 실제 또는 관념이다. 그러니까 제가 대상은 실제 또는 하면 여기 관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은 실제 또는 대상은 실제 또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비문학 세 질문 모두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쓸 거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질문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로 작년 수능에도 이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 국어 시험 보려면 수능 국어 80분인 거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존재론의 기본입니다. 실제 하는 것과 관념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말로만 하면 또 이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분 관계도 있고요. 네, 부분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인과관계와 논증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대상들 간에 또 관계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인과관계가 있네. 얘랑에는 논증관계가 있네. 이런 것들이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우리가 x, y 그래프 많이 봤죠, 그쵸? 그럴 때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면 우리는 그거를 촉진이라고 해요. x가 커질수록 y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그거를 억제라고 해요. 그래서 촉진기호와 억제기호가 있다. 일반적인 기호적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증 같은 경우는 논증을 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근거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걸 논증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수능에서 비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 사례는 또 우리 바로 또 기출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뭐랑 뭐죠? 논증비판은 전제부정과 관계부정.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비판의, 논증의 비판은 전제부정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부정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증의 비판은 전제부정 또는 논증의 비판은 전제부정 또는 그래서 전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고 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근거는 인정하는데 결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거는 조건문 자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A는 B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A와 B의 차집합이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A가 B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집합 개념을 알고 계시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면 이 부분이 남게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A 빼기 B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A인데 B가 아닌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AND는 이제 교집합을 의미해요. 요거를 이제 논리학에서는 발례라고 합니다. 발례. 반증 사례. 그래서 반증 사례를 들수 없는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우리는 발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말은 뭐예요? 까마귀인데 검지 않은 녀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차집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A면 B다. 이거 화살표로 표현하면 차집합이 없다는 뜻이면 A가 꼭 B인 건 아니야라는 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차집합이 있어, 공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차집합의 원소가 있다면, 공집합이 아니라면 모든 A가 B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면. A에서 B를 뺀 남아있는 녀석이 있다면, 반증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A가 B라는 추론은.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요겁니다. 그어주는 거죠. 근거가 참이라고 해서 꼭 결론이 참인 건 아니잖아. O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조건문의 부정은 OX랑 코드가 있어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건문의 부정은 A가 있는데 B가 아닌 경우, A인데 B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OX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동일한 A면 동일한 B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정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A인데 동일한 B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조건문의 부정은 OX. 조건문의 부정은? OX. 조건문의 부정은? OX. 네, 좋습니다. 그래서 논증 관계도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오늘 여러 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거. 틀린 단어는 이렇게 3원칙으로 표현할 거예요. 요 단어가 틀렸네요. 요 단어 빼세요. 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3원칙으로 이렇게 표상화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3원칙으로 문제를 푼 연습을 하면 애매함이 줄어들고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원칙을 이용해서 이참 거짓을 판단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문장에.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쉬도록 할게요. 7분 쉬겠습니다.